자, 34번.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s was finished in my mind of its creator before it was started. 자, 모든 것이 얘가 주어지. 그래서 동사에 was 단수 동사 온 거고. 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다. 수동태. 지금 전체적으로 말이야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요 수동태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다 걸었어. 얘는 head plus pp 과거 완료였고 여기도 수동태 나와 있고 그래서 수동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완성이 되었다. 어디에서? 그 창작자의 마음 속에서 완성이 되었어.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즉 모든 것이 was started 시작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자,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게 요게 완성이 되기 전에 이런 요런 그 물건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창작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구상이 다 되었다 이 이야기인 거지, 그치? The houses we live in, the cars we drive, and our clothing, all of these began with an idea. 자, 우리가 사는 집, 그 다음에 우리가 타는 차,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도 생략이 되어 있지. 자, 이 모든 것이 시작했어. 뭐로 시작했어? 아이디어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먼저야 그 다음에 실물을 만드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Its idea was then studied, refined, and perfected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or the first piece of cloth was cut. 자, 각각의 아이디어는 그리고 나서 연구가 되어지고 얘도 수동태야 was studied 그 다음 was refined 다듬어져지고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was perfected 완성이 되었어 뭐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못이 was driven 박혀져지기 전에 첫 번째 못이 박혀져진다라는 말이 무슨 왜 나왔냐면 여기 우리가 사는 집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못이 박혀져지기 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천 조각이 잘려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입는 옷 요거 천 조각이 잘려지기 전에 이미 창작자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 아이디어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 The mind had clearly pictured the finished product. 자, long, 오랫동안, 근데 여기서는 before, 뭐뭐 하기 전, 오래전이 되는 거야. 뭐 하기 전, 아이디어가 오래전에, 요 가로가 여기 잘못됐네. 훨씬 전에 자, 아이디어가 turn into 하면 뭐뭐로 바뀌다거든. 근데 아이디어가 바뀌어진 거여서 수동태를 쓴 거고 물질적인 실체, 즉 요거 실체 요거 물질적인 거 요걸로 바뀌어지기 전에 아이디어가 훨씬 전에 그 마음은 말이야 얘를 상상했던 요 마음은 분명히 그려졌을 거야, 그렸을 거야. 뭐 완성된 제품을 요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거야. 자, 요게 지금 아이디어가 실물로 바뀌기 전에 라고 이야기한 요 과거하고 그 과거보다 더 전에 지금 머리로 이미 생각을 한 번 더 했었잖아. 한 번 했었었었었잖아. 그러니까 요 머리로 분명히 그려본 건 과거보다 더 전 일이어서 head plus pp 과거 완료 쓰인 거야. 자, the human being designs his or her own future through much the same process. 자, 그래서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머리로 생각을 했다. 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인간은 말이야 설계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머치가 들어가서 아주 많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설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우리 그 제품이 완성될 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상상해 보고 나서 picture 그려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품을 연구하고 다듬고 그다음 완성하는 이 단계를 거치듯이 우리의 미래, 인간의 미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그 미래를 결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 즉, 이와 같은 과정은 뭐 머리로 먼저 상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다듬고 완성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we begin with an idea. 아이디어로 시작을 먼저 해. 뭐에 대한 아이디어니? 봤더니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Over a period of time, we refine and perfect the vision. 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다듬고 완성한다. 자, 지금 이 위에 말이야. 지금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는 연구되고 그다음 다듬어져졌고 그다음에 완성이 되었다. 수동태가 쓰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듬고 우리가 완성한다. 이렇게 얘는 수동태가 쓰이지 않은 거 비교해서 잘 봐두고 비전을 말이야. 즉 우리의 미래를. Before long, our every thought, decision, and activity are all working in harmony to bring into existence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자, 머지않아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활동이 work in harmony,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작동할 것이야. 뭐 하기 위해서? bring into existence 하면 existence가 존재잖아, 그치? 즉,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하다라는 의미야. bring into existence. 자, 그래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결정했던 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왓절이 나와서 우리가 have concluded 결정 지은 것. 근데 어디로? 머리로 결정 지은 것.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머리로 우선 결정 지은 것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요런 그 생각이라든지 결정 활동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제 작동할 것이다.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였네. 자, 35번은 말이야. 간접 의문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 다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 여기서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기도 하네. 자,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이것이 영향을 주더라. 뭐에 영향을 주더라?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영향을 주더라. 흥부하고 놀부에서, 놀부전에서 말이야. 흥부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면 말이야. 아, 흥부는 되게 착한데, 착한 일을 하는데, 놀부가 자꾸 흥부를 괴롭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 놀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됐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뭐 예를 들면 놀부는 열심히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흥부는 열심히 안 모았어. 그래서 맨날 놀부한테 와서 흥부가 돈 빌려달라 그래. 밥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형제지만 아, 매번 이렇게 도와주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어느 날막 냉정하게 뿌리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 즉,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영향을 주더라. 거기에 영향을 주더라. Change the main character. Main character, 주인공을 바꿔라. And 그러면 이렇게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원래 또는 이런 의미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뀌어. 주인공을 바꾸면 the focus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초점도 must be changed, 틀림없이 바꿀 것이 바뀔 것이다. 자, if we look at the events through another character's eyes, we will interpret them differently. 자,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 사건을 뭐를 통해서? 또 다른 인물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아까 놀부를 통해서 봤더니, 이야기가 좀더 다르게 진행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거야.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요 사건들이고, 사건들을 아마 다르게 해석하게 될 거야. We'll place our sympathies with someone new. 우리는 우리의 sympathy 하면은 공감 또는 동정 뭐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아, 공감을 놓을 거야. 즉 공감할 거야. 누구에게 공감할 거야? 아, 새로운 누군가에게 공감할 거야. 또 다른 눈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면 말이야. When the conflict arises, that is a heart of the heart of the story. We will be praying for a different outcome. 자, 그 갈등이 발생할 때, 근데 어떤 갈등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대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요 갈등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갈등은 갈등인데 이야기의 heart 중심이야. 이야기의 핵심이야. 그런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pray for 하면 기도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다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간절히 바랄 것이야. 어떤 결과를? different 하니까 다른 결과를. 자, consider for example how the tale of Cinderella would shift if told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tepsister.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지금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고려해 봐라.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지금 요 간접 의문문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을 고려해 봐라. 어떻게 그 신데렐라의 tell 이야기가 what shift 바뀔 것인자 바뀔 것인지를 consider 고려해 봐라. if 만약에 told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여긴 지금 it was 그 신데렐라 the tale of Cinderella가 was told 이야기 되어져 진다면 에서 지금 it wa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사악한 그 의붓 그 시스터 있지? 그 시스터의 관점으로부터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말이야. 그러면 뭐그 의붓 그 시스터는 쟤 신데렐라 맨날 착한 척만 해. 막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막 저렇게 생색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전개가 바뀌어지겠지. 자, 그러면서 Gone with the Wind is Scarlett O'Hara's story, but what if we were shown the same event from the viewpoint of a Rhett Butler or Melanie Wilkes? 이름이어서 뭐 여튼 자 얘는 말이야 그 스칼렛 그 이야기에 뭐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있거든. 하여간 그거 이야기야. 이것은 스칼렛의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주인공이 뭐 얘인가 봐. 그러나 어떨까? 우리가 보여져진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보여져진다면 말이야. 그래서 수동태가 쓰인 거고,
같은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부터, 즉,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의붓자매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것도 얘그 스칼렛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같은 사건을 요 레트라든지 아니면 멜라니의 관점으로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